네, 일단은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저 일단은 저희가 네. 왜 영화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저의 유일한 취미이자 저의 유일한 힐링이 영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영화를 네. 거의 다 봤습니다. 영화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영화 되게 많이 좋아하고, 저는 특히나 이제 극장 가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최근에 그래서 개봉한 영화들도 거의 다 봤고, 조금 유명하다 싶은 건 다 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영화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시즌 7 앞두고 정비 차원에서 라이브 방송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주제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영화 두 개가 있네요. 독점과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네. 둘 다 보셨죠? 그럼요. 네. 아니, 저 안 봤으면 이거 못 네. 하고요. 일단은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다. 네. 아, 저는 네. 솔직히 놈놈놈도 일단 연기도 그렇고 스토리도 약간 약간 한국식 서부 영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독전이 좀 더 제 취향에 맞았던 게 네, 그 조진웅의 그 이제 약을 들이마신 후에 그런 연기라든지 네. 약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차승원의 그 아시나요? 성대모사? 한번 해 주시죠. 서영락 대리. 그거 아시나요? 저는 이제 그 유행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완성도 독점. 면에서 이제 독전 1이 좀 재밌잖아. 솔직히 독전 2는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네, 근데 독전 1과 근데 완성도 면에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떨어뜨리고 독전을 올린다? 완성도를 말하면서? 맞나요? 저는 독전이 조금 더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액션씬이나 이런 것도 되게 반전도 있었잖아요. 무슨 반전이죠? 이제 그 류준열의 그런 정체. 네. 아 그렇게 네. 막 스포를. 아 막... 이거 근데 예. 거의 몇 년 전 영화라 사실 스포할 게 없어요. 근데 류준열의 정체는 거의 뭐 시작과 동시에 알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뭐 그렇기도 하고. 네. 전 정체까지만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독전 대 놈놈놈. 네. 아 여기서 독전을 뽑으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정도인가요? 아 그 정도죠. 이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 건데, 일단은 뭐 조론님의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전. 나 이게 도가니.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웬만한 네. 영화는 거의 다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유일하게 못 보는 영화가 약간 도가니 같은 류의 영화를 못 봅니다. 약간 실화 바탕으로 좀 네, 실화 바탕으로 네. 이 가슴 아픈 이야기. 뭔가 이 영화라는 게 좀 상상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면서 상상을 하고 체험을 하는 건데, 이런 도가니 같은 영화를 보면, 봐야 되는 영화긴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봐야 되는 영화긴 하지만, 이런 영화를 보면 뭔가 그게 너무 현실로 다가오니까 아, 전 이런 영화를 못 봅니다. 약간 좀 찝찝하죠. 가슴 네. 아프기도 하고 뭔가 다 보고 나면 씁쓸함도 남고 기분이 좀 언짢아지기도 하고 네. 저는 이제 둘 다 봤는데, 아 저는 그 도가니의 그 이제 교장 선생님 나올 때 네. 아 정말 이제 가슴에 우라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근데 밀정 같은 경우는 밀정 보셨죠? 저희 이제 네. 뭐 보셨죠? 이런 거 금지합시다. 아 좋아요. 아 이게 혹시나 아 당연히 아, 도가니 봤죠. 도가니 안 보셨다 그래가지고 어떤 거요? 도가니 안 보셨잖아요. 아 안 봤습니다. 네. 못 봤습니다. 못 본 거죠. 네. 근데 저도 이제 도가니는 그런 어떤 사회 고발성에 대한 좀 영화기도 하지만, 밀정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좀 우리의 그런 아 밀정 당시, 재밌죠. 네 일정 일제 강점기 시대 좀 느끼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아 이게 독립 운동과 독립 투사들이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나. 좀 이런 아 거를, 진짜 이런 거를 많이 주기도 하고. 자, 방송이라고 너무 꾸며내시네. 밀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불꽃 싸다고 엄태구에 불꽃 싸다고도 많이 저는 인상 깊었는데,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네. 흥행면이나 아 흥행을 작품성 언급하는 면이나 물론 도가니가 중요한 영화긴 하지만, 저는 그래 밀정이 좀 낫지 않나. 아, 근데 밀정은 정말 네. 재밌습니다. 맞아요. 이건 재밌는 영화예요. 그냥. 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제가 네.
이 생방송을 네. 거의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채팅창이 안 올라오나요? 저 렉 걸린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명만 저희 시작할 때 이제 네. 올려주셨는데요. 근데 저희는 또 이제 뭐 라이브를 하긴 하지만 네. 이 라이브 한 거를 또 한번 수정을 거치거나 원본 그대로 해서 네. 어차피 그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드는 생각은 네. 이 영화를 네. 다들 모르시고 약간 흥미가 없는 느낌인데 에이 너무 네. 너무 과소평가고요. 네. 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보낸 네. 뭐 신천지 교인이 아닌 분들도 네. 보시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 네,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오 채팅을 언급하자마자 채팅이 오, 막 올라오고 있네요. 진짜 아멘. 아멘 사실, 하신 분은 사실 저희, 저희가 이제 소신발언 네. 하자면 아멘이 나올 만한 대답을 한 적은 없거든요. 저희 방송의 결과 맞지 않아서 오늘은 좀 보내드리는 게 어떨지 네 일단은 영화 네. 이야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건축학 개론 대 베테랑. 아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 건축학 개론 같은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수지가 주연인데 수지 혹시 안티신가요? 아니 건축학 개론 같은 영화를 안 좋아하는데 수지를 안티냐고 하는 건 뭔 소리죠? 혹시 왜 안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로맨스잖아요. 아 제가 이 로맨스 영화, 네. 로맨스 멜로 이런 거를 좀 안 좋아해요. 혹시 본인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 이게 왜냐면은 좀 보고 나서, 네. 아 나랑은 좀 이렇게 연관성도 없고 공감도 안 되고 하면은 사실 그 영화 장르가 좀 재미 없거든요. 아 그럼 저는 베테랑을 좋아하는데 그럼 베테랑은 저랑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아 그냥 뭐 이렇게 좀 나쁜 사람 생교육하고 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럼 뭐 둘 중에 어떤 거세요? 아 근데 저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학개론을 좀 많이 보고 그 납득이의 그런 명대사도 있잖아요. 아 그죠. 네 차마 여기서 따라할 수는 없지만 명대사도 그렇고 좀 되게 그 현실적으로 내용을 잘 풀어낸 것도 있고 그런 네. 이제 수지와 그런 이재훈과의 관계와 그 어떤 오해 속에서 아 이게 첫사랑을 참 서툴구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느끼기도 했었고 수지에 대한 평가 저 역할 네. 건축학개론의 저 역할에 대해 평가를 해주세요. 연기 이런 거 말씀. 아 연기 말고 저 네. 캐릭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했잖아요. 네. 저 여자는 나쁜 여자다. 막 이런 거. 아 저런 여자 어떠세요? 너무 이제.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 같은데 아 저는 근데 뭐 다 떠나서 서로 좀 서툴지 않았었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베테랑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베테랑 2면은 아니 자꾸 네. 여기 있는 영화만 얘기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베테랑 2면은 바로 건축학개론을 누르지만 네. 베테랑 1 같은 경우는 아 이게 괜히 천만 간 게 아니다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베테랑은 네. 정말 코믹이면 코믹, 액션이면 액션. 이 정말 정말 재밌는 영화죠. 그렇죠. 네. 일단 연기도 그렇고 이제 어이가 없네라는 명대사까지 나오고. 공감 안 해주시죠? 아니, 안 보셨나요 영화? 아니. 네. 뭐 영화를 평가할 때 계속 명대사 이야기하고 흥행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맞나요? 저는 이제 좀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물론 작품성도 보지만. 네. 저는 그 작품성이 있어야 또 대중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오락면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다 봤을 때 저는 베테랑에 좀 한 표를 주고 싶은데 선생님 베테랑이죠. 베테랑이죠. 제가 이런 영화, 제가 건축학개론 같은 로맨스 영화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저는 무조건 베테랑이죠. 베테랑 가겠습니다. 야. 야, 남산의 부장 대 괴물. 네. 아니 또 이제 저는 우리 보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영화가 올라올 때마다 의견 나타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성해 주셔도. 아 근데 이제 남산의 부장들과 괴물. 와 이건 정말. 괴물은 진짜 시대의 명작이죠. 야 이건 진짜 힘드네요. 네. 저는 남산의 부장들도 정말 이 저는 또 영화를 볼 때 연기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와 남산의 부장들의 그 이병헌의 연기는 정말 레전드를 찍었었는데 네. 그 이병헌과 이제 이희준의 그 대치신 아 그죠 네. 막 총을 들고 네. 하는 그런 연기도 그렇고
또 이제 남산의 부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실제 있었던 일을 조금 영화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몰입도 되고 하는데 이제 근데 또 괴물은 저는 이제 개봉했을 때가 아마 초등학교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때 봤을 때 진짜 센세이션하고 아니, 아 괴물은 진짜 거의 뭐 CG가 아... 와 이렇게 현실감이 있나 싶을 정도고 그리고 심지어 스토리가 너무 좋았어요. 아 그죠. 네. 괴물. 아 근데 이거는 괴물이 아 그죠. 네, 이건 괴물을 네.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근데 남산의 부장들도 훌륭하지만 네 괴물은 괴물, 네, 그냥 괴물을 한 좀... 핵을 그었다. 네. 영화계 한 핵을 그은 영화가 아닌가. 이건 괴물이죠. 너 아. 전 근데... 럭키도 좀 반전이 있는 영화잖아요. 무슨 반전이 있죠, 럭키에? 어? 안 보셨어요? 아니, 봤는데 무슨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유해진의 네. 그런 역할이 이제 원래 청구업을 하는 그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알고 보니 이제 좀 다른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준도 같이 나오는데 막 둘이 이렇게 그 뭐야 좀 신분이 바뀌잖아요, 기억을 잃고 목욕탕에서 저는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잠시만요. 그 죄송한데. 네. 죄송한데 화면 좀 잠깐만 내려 주실래요? 아니 코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죄송한데. 자 우리 가면을 뭐 알레르기가 있나 봐요. 아니, 네. 지금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네. 자 우리 레몬님 코 한번 긁고 가겠습니다. 아니 코가. 콧잔등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네. 아이. 죄송합니다. 네. 자 댓글 보니까 근데 의견이 럭키, 갈려요. 헤어지기 심한 표요. 럭키 너무 웃겨. 근데 럭키가 네. 근데 그걸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반전이 그게 반전인가요? 이거 저희 그냥 스포 다 막 하겠습니다. 네. 이거 어쨌든 유해진이 살인 첨부업자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죽이지 않았고 그들을 어떻게 살려줬다. 그죠 그죠. 이게 반전. 그게 반전이지. 근데 이거를 와 반전 대박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 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고. 아, 근데 잠깐 근데 네. 혹시 럭키신가요? 아니요 저는 근데 헤어질 결심도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싶은 게 네. 로맨스나 멜로를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그래도 헤어질 결심은 그걸 넘어 쓰죠. 아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은 사실 그냥 일반 로맨스 물론 이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른들의 그런 아 이거는 헤어질 네. 럭키 재밌는데 불륜의 네.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있지만 사실 사실 헤어질 결심은 근데 이제 그런 스토리도 있지만 연출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네, 그 그런 우리가 게 헤어질 결심을 봤을 때 포커싱을 맞출 때 네. 이런 연출이라든지 연기라든지 그런 걸 보는데 불륜의 포커싱을 스토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럭키 재밌지만 네. 아 그래도 헤어질 결심을 여기서 떨어뜨릴 그쵸. 순 없죠. 헤어질 결심은 진짜 명작입니다. 그죠. 럭키인데 재밌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영화죠. 네. 헤어질 결심? 아, 헤어질 결심이죠. 네, 좋습니다. 야, 이거는 범죄도시 3. 아, 3는 이게 만약에 1이었으면 그죠, 그죠. 1이었으면 뭔가 비벼 볼 만은 했다. 근데 솔직히 이건 추격자가 아, 그죠. 네. 왜냐면 이제 범죄도시 3 같은 경우는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렸고 2까지는 되게 강혜상이라는 캐릭터도 강렬했고 했는데 네. 사실 3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좀 포맷이 맞아요. 좀 겹치다 보니까 네, 저는 네. 저도 이 범죄도시는 다 봤거든요. 일단 1편은 와 재밌다. 2편도 저는 좋았어요. 네네. 2편 막 호불호가 많이 갈리던데 전 2편도 되게 재밌었는데 3편을 극장에서 보고 나오면서 든 생각은 아 진짜 의리로 봤다. 맞아. 진짜 아 그냥 봐야 되니까 봤다. 네. 범죄도시는 뭐 그냥 볼만 해야지. 그리고 그냥, 3는 빌런이 네. 사실 조금 약했어요. 네. 네, 좀 약하고 그 3는 그래서 아 이거는 추격자죠. 네. 그냥 뭐 더 뭐 말씀하실 게 있나요? 추격자도 이제 그 19금 이상 영화 중에서도 관객 되게 많이 동원하기도 했었고 아 그죠 이거는 아 하정우의 연기가 진짜 예 김윤석과 케미도 너무 좋았고 예 이거는 추격자는 네, 사실 추격자죠 예. 다음에 좋은 영화랑 붙을 때 그때 네. 더 얘기를 하죠 아 좋아요 좋아요 예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 영화입니다 다들 반응도 추격자라고 예. 하시네요 와 아,
이게 전혀 다른 감성의 영화인데. 야, 이 집으로는 그 뭐랄까요? 그 그냥 추억이죠. 그죠? 아, 추억. 집으로는 그 백숙 먹는 게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네. 치킨 해준다고 했는데 백숙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야, 집으로는. 네. 그러니까 할머니의 그런 따뜻한 정과 사랑을. 와, 진짜 할머니. 네. 느낄 수 있는데. 네, 그 내부자들도 정말 재밌거든요. 네. 이 정말 재밌고 희대의 명장면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네, 내부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군대 휴가 네. 나와서 봤던 터라. 네. 와,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있다고 할 정도로 좀 센세이션했거든요. 스토리도 네. 너무 좋고. 근데 아 이게 약간 네. 어떤 느낌이냐면 그 흑백 요리사 보시죠. 아, 그죠, 그죠. 그 안성재 셰프가 네. 그 급식 대가님을 평가할 아. 때. 맛있는데 네. 제가 너무 추억에 미화가 되지 않았나 네, 감동이 돼서 어. 미화를 하지 않나 라는데 저는 이미 미화가 됐습니다. 아 안성재 셰프는 보류라고 하는데 우리 레몬님은 아, 저는 그런 깜냥이 안 됩니다. 아오. 저는 집으로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너무 네. 제 어릴 때 그 그거를 이길 수가 없네요. 또 이제 영화가 뭐 스토리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또 그 시절 향기를 또 추억하게 하는 아, 그죠. 그런 향기, 맛 있는 거거든요. 진짜 향기입니다. 네. 그러면 어 저도 집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집으로. 댓글에서도 이제 최근에 유튜브로 봤는데 네. 눈물 찔끔 흘렸다고. 그러니까요. 그 최근에 유튜브로 보셨으면 마침 조론님처럼 그 결마 포함으로 보시는 그. 왜 우리 청취자분 네, 뻘쭘하게 왜 그러세요? 아니, 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야 자, 이거 아 범죄의 재구성이랑 명량. 네. 아 이거는 저는 네 범죄의 재구성입니다. 어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사실상 명량은 네. 저는 그 하, 논란이 많이 되겠는데 말씀드리자면 네. 지루했습니다. 오,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 봐요. 저는 명량이라는 영화 자체를 평가했는데 네. 제가 이순신 장군님을 평가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순신 장군의 포커스를 맞춘 영화인데 그게 지루하다라고 한다면 아, 나는 이미 지나간 역사에 관심이 없다. 아 그러면 뭐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가 나오면 그 영화를 아무리 못 만들었어도 무조건 그 영화를 이렇게 찬양을 해야 아, 되는 그럼 건가요? 명량이 약간 좀 못 만들었다 작품성이 아쉽다 이걸 좀 말씀하시는 아, 저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되게 네. 지루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저도 두 영화를 다 봤는데 명량은 제가 그 극장에서 두 번을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한 번 보고 아 이거는 내가 재미없다고 느낀 내가 이상한 거겠지. 사실 한 번 더 봤는데 아니 그거는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 아닌가요? 어,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어 팩트 체크를 해보자 해서 봤는데, 네. 그러니까 명량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제 국뽕과 좀 심파가 조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뭔가 그런 걸 좀 덜어냈으면 작품성으로 조금 더 인정받지 않았을까 하는. 당시에 이제 이순신 버프로 거의 1,700만 가까이 좀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죠. 네. 아 근데 저는 범죄의 재구성은 진짜. 아, 저게 진정한 반전이죠. 저건 진짜 반전도 네. 반전이고 영화 그냥 그 구성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박신양의 연기가 와. 범죄의 재구성을 안 보... 아, 저거는 진짜 최고인데 그냥 최고인데라고만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더 설명을 할 수 없는 그 그러니까 이제 저게 사실 2004년도 영화잖아요 네. 근데 20년 전인데 이런 연출과 와 이런 스토리와 이런 연기가 가능했다고 할 정도로 아 이거는 그러니까 박신양의 연기도 그렇고 캐릭터 어 그리고 그런 반전들 그죠. 그리고 네. 그 구성도 하고 막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감독이 그거잖아요. 네. 그 타짜를 만든 감독님이시거든요. 어. 저거 진짜 그럼 혹시 명량이신가요? 아니죠. 아니죠. 아, 그 범죄의 재구성?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사실 뭐 흥행 이런 것도 따지긴 하는데 네. 어, 작품성이랑 스토리를 봤을 때는 범죄의 재구성이 조금 더 어 아, 그죠. 재미도 있었고. 어, 아니, 저 여태까지 뭐 제가 명량 네. 별로다라고 했을 때 뭐 이순신 장군님을 비하하는 거냐 폄하하는 거냐 해서 범죄의 재구성 안 고르고 명량 고를 줄 알았는데 결국은 범죄의 재구성이시네요. 아 왜냐면은 시작부터 그럼 바로 범죄의 재구성 넘어가면 아.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너무 허무하실까 봐. 아 우리 청취자분들의 네. 평가는 명량이었지만 네. 아 저희는 범죄의 재구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이거 좀 신과 함께 좀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일단 제가 저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고 울었어요. 아 저도 고백하자면 저도 아, 근데 그 장면은 네. 안 우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이제 그 엄마와 엄마가 이제 그 말을 하시면서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있잖아요. 네. 그 이동진 평론가가 네. 이런 말을 했죠. 뭐 화학적 체로탄을 얼굴에 뿌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눈물을 흘린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심파가 너무 과하면은 네. 좀 비판도 받긴 하지만 저는 신과 함께에서 좀 나오는 심파는 좀 설득력이 있는 심파다. 아 그죠. 그 장면은 네. 진짜 보고 그쵸. 안 울 수가 없는 장면이죠. 억지스럽지도 않고 네. 아 이게 정말 그리고 이제 또 저기 심판에 관한 또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아 좀 저희도 한번 좀 아니, 우리도 좀 한번 생각도 해보면서 아니 조론님 네. 저희가 네네. 아까 뭐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네. 뭐 제가 뭐 아 그래도 저희가 성경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했을 때 아니 저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희 꼭 신천지 신앙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 심판에 대한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기도 하고 완득이 같은 경우는 진짜 완득이도 재밌는 영화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소신발언하면 완득인 책이 더 재밌습니다. 오, 책 읽으셨나요? 저는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봤는데 상당히 의외네요. 저 사실 이름에도 좀 책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왜 영화는 유튜브 겸나 포함으로 짧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끔 보긴 하는데. 아, 혹시 그 책도 유튜브로? 아니. 책은 이제 도서관 가서. 네. 근데 이제 완득이 같은 경우도 네. 뭔가 김윤석과 유아인의 케미도 좋았지만. 근데 저도 그렇게 따지면 네. 신과 함께는 웹툰이 네. 웹툰이 훨씬 재밌었어요. 그건 맞죠. 진짜 신과 함께 웹툰은 정말 맞아. 최고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신과 함께 나쁘지 않았고 그래도 날 울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득이도 물론 좋은 내용이긴 네. 한데 저는 울리진 않았어요. 완득이가. 네. 완득이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성장 그런 좀 스토리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죠. 네. 근데 저는 신과 함께가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지 않나 또 저의 취향이 맞지 않나 근데 싶습니다. 근데 또 신과 함께를 또 네. 평을 보면 네. 그런 거예요. 신과 함께는 우리나라의 그 저승 죽은 뒤의 세계를 약간 그린 거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다 그냥 고문 받고 지옥 가고 고통 받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외국 영화 보면 코코 같은 그런 거 보면 너무 평화롭잖아요. 저승. 그죠. 그게 참 같은 저승이지만 네, 같은 저승이지만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고통받고 네. 네 그래도 신과 함께죠. 좋습니다. CG도 너무 좋았죠. 아 그럼요. 너 아, 공공의 적. 사실 공공의 적 시리즈가 진짜 명작이거든요. 이게 좀 22년 전 영화긴 하지만 아 설경구의 정체성과 다름없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근데 또 네. 왕의 남자는 이중기 하면 떠오르는 영화고 당시에 동성애를 다룬 되게 센세이션한 영화였잖아요. 네. 혹시 둘 다 좀 어떠셨어요? 아 저는 공공의 적 저게 저는 뭐라 설명을 드려야 되죠. 공공의 적은 진짜 한 획을 그었다. 나는 이 악역 저 공공의 적에 나오는 저 악역은 네. 정말 이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손꼽히는 악역이잖아요. 그 연기와 그 저 공공의 적 강철중의 형사 역할은 또 대한민국의 손꼽히는 형사 역할로 그쵸. 뽑히고 경찰 네. 그 주제로 한 영화 중에서 거의 대표적인 게 사실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죠. 공공의 적은 진짜 충격적이고 재밌었죠. 네. 근데 왕의 남자는 재미있었죠. 그냥 재미만 있었나요? 네, 저는 그냥 재밌네 약간 이런 느낌. 혹시 뭐 큰 충격을 받으셨나요?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좀 동성애를 다루기도 하고 그게... 아 근데 저는 네. 저때 상당히 어린 나이에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뭔가 그 이중기 처음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장 이중기를 어떤 양반이 이중기가 그 강대 노름을 하는데 맞아. 이중기를 막 데리고 오라고 해요. 맞아. 그 이중기를 딱 그 옷을 벗기니까 네. 남자인 거예요. 네. 근데 뭐지?
저 양반이 낚인 건가? 속은 건가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리고 후에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봤을 때 솔직히 센세이션. 그죠. 어린 나이 때는 좀 충격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왕의 남자 같은 경우는 천만 영화이기 때문에 또 흥행에 너무 근데 이제 네. 저도 이제 둘 다 봤지만 왕의 남자는 그런 사실은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게 좀 더 임팩트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공공의 적은 워낙 탄탄하고 아 그죠 탄탄하고 네, 그 시리즈도 그렇고 그런 형사 영화의 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저는 왕의 남자도 정말 훌륭한 영화지만 공공의 적이 조금 더 아 그죠 저도 공공의 적입니다. 네. 댓글에도 공공의 적이라고 하네요. 그 명장면이 있죠. 네. 오. 저는 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네. 이게 약간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도요. 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일단 그 박정민의 연기도 그렇고 그 여장남자 네 연기도 그렇고. 이 다만 악 안 보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약간 액션이 좀 주가 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죠. 네. 낙마를 보았다를 안 보셨으면 보지 마세요. 뭔 소리죠, 그게?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는 정말 재밌고 정말 좋은 영화지만 그냥 안 봐도 되는 너무 너무 물론 세요. 되게 자극적이고 잔인하고 네. 너무 세요. 그 최민식 배우가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저 역할을 한 후에 네. 그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자기한테 반말을 했는데 그죠. 왜 반말하자면서 이제 막 그런 욕을, 안 좋은 생각이 올라왔다고. 욕을 하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굳이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이건 진짜 최고의 영화다. 너무 재밌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굳이 남한테는 추천할 수 없는 약간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근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이정재가 이런 액션을 할 수 있다고. 와, 그죠. 아니 이렇게 액션을 잘하는 배우였고 황정민과의 그런 케미랑 그런 어떤 대결 구도가 와 진짜 좀 손에 땀을 쥐는. 맞아요. 다만 악은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네. 되게 흥미진진하고 네. 이정재의 역할이 굉장히 개연성은 없지만 진짜 매력 있어요. 네, 개연성은 없지만. 간지가 너무 난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거요. 그러니까 진짜 멋있어요. 네, 멋있고 멋있어요. 어. 재밌어요, 그냥. 그러면 뭐 다만악으로 가나요? 아 근데 예. 네. 근데 이제 악마를 보았다는 물론 이제 피폐해지고 막 그러지만 네. 아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는 그 아 잠깐만요. 네네. 뭐 생각해 보니까 네. 다만악에서 구하소서. 네. 성경적이네요. 악마를 보았다도 성경 악마를 보았다. 네. 뭐 오늘 성경 얘기 하고 싶지 말자면서요. 갑자기 분위기를 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악마를 보았다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복수 시리즈 있잖아요. 네. 뭐 친절한 금자씨, 복수는 나의 올드 보이. 저는 사실 그거에 그것보다 좀 더 임팩트가 더 있지 않나 싶을 정도의 좀 복수 극이어가지고. 아, 저는 근데 악마를 보았다가 조금 더 그래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주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도 네. 아, 네. 아 진짜 악마로 보았다도 정말 재밌고 좋은 네. 영화지만 안 돼. 그러면 저도 악마로 보았다로 아 좋아요.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악마를 보았다가 조금 더 네. 네. 아 실시간 채팅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저희가 근데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고는 있습니다. 네. 베를린. 나 아, 이거는 안시성. 아 이건 베를린입니다. 안시성은 죄송하지만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왜죠? 그렇게 막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좀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네. 오히려 아 조인성이 이런 사극을 할 수가 있구나. 근데 이런 역할이 잘 어울리는구나를 좀 느끼기도 했었고, 네. 저게 이제 결국은 저 성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보면서 이게 네. 단순히 액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아 뭔가 그 뭐 그러니까 리더의 어떤 품격, 리더의 자질을 좀 이제 보여지는 그런 영화지 않았나 좀 싶기도 하고. 근데 베를린 같은 경우 사실 스케일도 그렇고
배우도 뭐 하정우, 유승범, 전지현, 한석규 네, 등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베를린 같은 네. 경우는 정말 액션도 액션이고 그냥 정말 유승환 감독의 작품으로서 상당히 재밌는 작품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막 방금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또 소개를 드리자면 네. 이 지금 이 너구리가 레몬이고요. 네, 늑대가 조로입니다. 네. 네. 베를린도 커리비의 네, 그렇죠. 작품성이 뛰어나진 않는데 안시성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렇죠. 안시성은 그렇죠? 너무 그게 있어요. 안시성의 액션신을 보면 네. 그냥 영화 상백을 그대로 따라 붙였어요. 표절 영화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영화 300이 언제 나온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아무튼 그때 나온 영화인데 네. 그냥 그때 영화를 지금 와서 다시 찍은 거예요. 그 액션씬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슷하다. 아니 똑같아요. 비슷하게 그렇게 확언을 또 하시면은 또 혹시나 이제 안시성 관련된 뭐 배우나 감독분들이 이렇게 라이브에 들어와 있으면은 너무 좋죠. 뭐 저를 고소해 주신다면 뭐 얼굴이라도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 철면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면 한 벗겨버리고 싶네요. 그냥. 근데 베를린이죠. 가겠습니다. 네, 근데 예. 베를린이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네. 범죄의 전쟁이지 않을까. 아 무조건이죠. 네. 군함도는. 이게 네. 망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렇죠. 이게 아까 뭐 네. 밀정을 보면서 군함도가 네. 여기에 왜 리스트업이 되어 있지 라는 생각이 사실 들 정도로 아니 네. 아까 뭐 밀정을 보면서 독립투사의 마음을 느껴가지고 밀정을 뽑아야 된다 했었는데 군함도는 그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 근데 군함도는 너무 아쉬웠어요. 네. 너무 아쉬웠고 저도 정말 큰 기대를 했는데 네.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근데 범죄와의 전쟁은 네. 정말 어떤 진짜. 거 하나 뺄 장면도 없고 배우들의 진짜? 연기도 그렇고 당시에 아 건달과 깡패들이 이렇게 생활했구나. 아 진짜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민식의 그 연기와 그 명대사도 많잖아요. 한번 해주시죠. 네. 너그 서장 어딨어?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어? 하면서 이제 그 너무 조로 아닌가요? 성대모사를 해줘야 되는데 아 성대모사를 좀 제가 네. 가면을 쓰고 하려다 보니까 그건 오히려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어렵더라고요. 네 아무튼 범죄와 전쟁이 진짜 네. 재밌는 이것도 나중에 좋은 영화랑 붙으면 네 그때 좋아요 이야기를 합시다. 근데 제가 또 약간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네. 제가 처음에 이 콘텐츠를 했을 때 네. 아 혹시 너무 영화를 네. 혹시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네. 많이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조로가 아니라 조롱이. 자, 이거 늑대의 유혹이랑 아저씨인데 아, 이 늑대의 유혹이 아까 그 약간 집으로와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좀 추억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늑대의 유혹 같은 경우가 네. 그 저희가 또 이제 저 당시 2004년도는 네. 그 인터넷 소설이 되게 유행했을 때였거든요. 네. 그리고 늑대의 유혹이 아마 그 인터넷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일 거예요. 아, 그죠. 네. 제가 당시 사실 이름에도 좀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서 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오글거리고 네. 그런 글귀들이나 그런 소설들을 되게 많이 어렸을 때 읽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면서 와 진짜 나도 이런 좀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사랑을 하고 싶다. 막 어리지만 이때가 초등학생 때쯤 아닌가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근데 그때부터 벌써 난 이런 사랑을 할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상은 네. 그 당시 시대상은 진짜 약간 이제 사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목숨 그러니까 죽고 시작하는 모든 유배도 다 막 내가 사랑하는 사람 대신 막 강목에 맞고 네. 파헤치고 막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죠. 저는 근데 늑대 유혹을 보면서 네. 저는 그때 저도 초등학생 그랬을 네. 텐데 아 고등학생 되면 다 저렇구나. 아 그럼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이제 크면 강동원처럼 생길 줄 알았거든요. 아 생긴 거를 너무 진짜 오만 방자하시네요. 아, 어렸을 땐 제가 어떻게 클지 몰랐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강동원의 그 그거를 너무 그리고 이제 그 우산신이 있잖아요. 아 그죠. 아 저도 사실 그거 이제 그 따라해봤거든요.
따라를 했다고요? 네. 아, 근데 약간 키는 강동원이랑 비슷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네. 몇 번 이렇게 좀 해봤는데 그냥 우산 혼자 쓰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 신고는 안 당하셨나요? 합의하에. 아, 네, 합의하에 했고요. 근데 이제 아저씨 같은 경우는 아 근데 6대 욕은 네. 진짜 재밌기는 하지만 네. 추억 해상이 되지만 아저씨는 아저씨는 사실 아저씨는 아까 댓글에서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진짜 이런 류의 영화에서 우리나라 탑3 안에 이제 액션씬은 네, 이게 아저씨가 대한민국에서 액션씬을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나요? 이때부터 뭐 시스테마라든지 그쵸. 뭔가 뚜다다닥하는 네. 그런 액션씬 정말 잘 만들었죠. 그래도 아저씨도 스토리가 네. 상당히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일단 원빈 아 원빈이라는 배우의 또 그런 연기와 연기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거 방탄유리야 하는 또 이제 그런 신도 그래도 또 네. 이게 아저씨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네. 원빈의 은퇴작 아닌가요? 아 은퇴를 원빈의 그러니까 은퇴작이기 때문에 은퇴라기보다는 네. 그거 이제 활동 마지막 작품이죠. 네. 그렇죠. 아직 은퇴는 아니, 모르고요. 좀 은퇴하신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뭐 친분 있으면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저씨도 네. 아저씨도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좋은 작품 나오면 그때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아, 좋습니다. 늑대의 욕 또 진짜 그 옛날에 무조건 한번 죽고 있지만 시작하는. 사실 지금 보면은 네.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아, 오글거리죠. 네. 그리고 그 뭐야? 늑대의 욕 가물가물한데 네. 이 강동원이랑 여자 주인공이랑 남매 아니었나요? 오, 그런가? 왜 막 누나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오, 순간 헷갈리는데. 예. 네. 남매 아니었나요? 그리고 강동원 죽지 않나요? 지금 그냥 뭐 스포를 그냥 백혈병에 걸려 숨쉬듯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빠르게 넘어가 볼까? 네, 아저씨. 야. 야, 이거는 저는 단복절 특사를 보면요. 항상 이 영화를 가끔씩 보거든요. 네. 뭐 OCN이나 옛날에 TV 같은 거 뜨면 봤는데 네. 간보초 특사는 볼 때마다 네. 항상 카레를 먹게 돼요. 아시죠? 그 마지막에 그 카레 네. 카레를 먹게 됩니다. 간보초 특사 안 보신 것 같은데 아니요. 봤는데 네. 봐서 제가 할 말 근데 진짜 그때 그 사람들은 이것도 아까 그 남산의 부장들이랑 똑같은데 같은 결이라 사실은 이게 되게 그 블랙 코미디적인 네, 영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때 그 사람들은 살짝 블랙 코미디, 약간 블랙 코미디가 조금 지식이 있어야지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식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재밌는 영화인데 강복절 특사는 진짜 순수 재미. 네. 그러니까 저거는 항상 네.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추석이나 설날 때 네. 특선 영화를 무조건 했었어요. 아, 그죠.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보면 끝까지 보게 되네. 아, 무조건이죠. 네.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는 진짜 좀 강복절 특사지 않나. 예, 네. 강복절 특사입니다. 나 이제 아, 이거는 신과 함께 인과 연. 아, 인과 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인과 연이 1편인가요? 저게 투죠 투. 아, 인가연이 투예요? 네. 아닌데 맞나?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재화벌이 2편 아니에요? 아니요 인가연이 투고 재화벌이 원. 아깝게 2017년도. 아 신과 함께 시리즈가 두 개가 나왔네요. 네. 아 근데 저는 네. 솔직히 투가 재미 없다는 아니지만 네. 저것도 이제 그런 주지훈과 김양기의 그런 반전 어떤 관계가 있긴 하잖아요. 그죠. 아 근데 저는 실미도는 네. 뭐 실화 바탕이기도 하고 아 좀 진짜 가슴 아픈 영화거든요. 근데 실미도가 제가 옛날에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이 실상을 알고 보니까 아 이거는 안 되는 영화네 약간 생각이 드는 게 네. 실미도가 이게 완전 다 허구라고 하네요. 그 혹시 뇌피셜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여기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정보인가요?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실미도 보면 이 다 네. 사형수나 네네. 이런 그 다 범죄자들 네네. 사형수들이 거의 주되게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냥 일반인들
일반인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유족들이 네. 고소를 했대요. 아. 이 실미도 영화를. 아. 꼬꼬무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그런 좀 오해를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아, 그죠. 근데 저는 뭐 그런 거는 좀 가슴 아프지만 영화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영화적인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또 이게 네. 또 표절 논란 실미도가요? 혹시 뭐 실미도를 그냥 싫어하는 사람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설경구 안티신가요? 실미도 표절 논란이 네. 그 음악을 네. 그 캐리비안 베이를 너무 따라하셔가지고 아. 이게 먼저 아 비슷한 시기에 나왔긴 했는데 캐리비안 베이가 먼저 나왔고 아, 그런가요? 네, 아무튼 캐리비안 베이요? 캐리비안 해적이요? 캐리비안 베이면은 워터파크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수영하고 싶어가지고 들으면서 캐리비안 베이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그죠, 그죠. 캐리비안 해적. 아 근데 네. 그래도 저는 실미도가 조금 더 이제 좀 영화 안에서 또 감동도 그 있잖아요 마지막 장면 그 네. 버스에서 이렇게 아 그건 하는데, 진짜 실제잖아요. 네, 근데 네. 그 호준호 그 역할을 하는 그 호준호가 네. 달려가는 사탕을 사갖고 네. 달려가는 그 장면도 되게 기억에 남죠. 네. 아, 신간께는 사실 2도 너무 재밌지만 네. 원이 좀 넘사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이거는 근데 솔직히 좀 실미도 가야 되지 않나? 아 그죠 실미도 어차피 네. 조만간 떨어질 테니까. 네. 자 이제 신감입니다. 아 헤어질 결심 대 신감께 원. 이거는 헤어질 결심이죠. 어 그런가요? 어 설마. 아, 근데 연출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네. 사실 헤어질 결심이 맞는데. 그러면 더 이상 뭘 할 게 있나요? 아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런 가마 어떤 감동. 감동. 내가 끝나고 여운이 남는. 아 근데 아니야 근데 이게 헤어질 결심도 여운이 남아요. 아니 네. 조론님 지금 댓글에. 네. 지금 여론을 보고 바꾸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신강하게 갈려다가 댓글에다 해결 떠가지고 지금 누가 봐도 여론을 보고 지금 바꾸신 건데 소신대로 가세요. 아 근데 신강계가 네. 재밌긴 하지만 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제 어머니의 그런 씬 있죠. 네. 사실 그거 빼면은 솔직히 네 조금 아, 뭐 여러 가지 네, 조금 애매하고 헤어질 결심은 진짜 와 이게 진짜 천재 감독이 작정하고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진짜. 이거를 좀 깨닫게 되는 영화라서 이건 헤어질 결심 가야죠. 아 헤어질 결심입니다. 제가 갈 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갈 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유승환 감독이 만든 두 작품이네요. 네, 이 조론님은 그 갈 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중심이 없으신 거죠. 이렇게 상습 비난을 아 이거는 베테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베를린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베테랑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베테랑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어떤 그 분이 말씀했지만 네. 퀄리티에 비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했거든요. 아, 그렇죠. 배우와 어떤 막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베를린 애매하다 한 게 있었는데 저는 약간 좀 네. 베를린에서 좋은 장면이 그거 네. 그 총구를 저희는 흔히 이 간자놀이 쪽에 거느잖아요. 네.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쵸, 그쵸. 근데 거기서 이 북한 군들이 네. 이렇게 간자놀이 되면 내가 뭐 피할 것 같냐면서 다 피하고 다 제압을 하잖아요. 그 장면이 조금 비현실적이지 않았나. 그게 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요? 네, 현실적이라서 좋았던 것 같은데 간자놀이 있는 걸 피하는 게 아니 간자놀이 쏘려고 하면 옆으로 싹 하는 그게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군요. 네, 근데 베테랑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베를린도 재미가 없진 않지만 같은 배시네요. 네, 네. 같은 감독 같은 배시. 저 그래요. 네,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 드립이라. 아 베테랑이죠. 베테랑인데 진짜 네. 지금은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네 유 씨가. 그렇죠. 유 씨가 연기를 되게 잘했고. 연기를 마지막에 그 이제 아트박스 사장님 앞에서 네. 싸우는 그 씬은 그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네. 네, 진짜 네 베테랑 가야죠. 네 여담이긴 하지만 2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 원 이렇게 원대로 그냥 만들면 됐지. 야 이거 네 근데 추격자 대 공공해죠. 네 근데 우리 채팅 보니까 체리님이 갑자기 완득이 이러시는데 그 약간 그 한 20분 전 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지금 라이브라서 청취자분 비난하시는 건가요? 네, 그 스크롤 맨 앞으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시청자분 비난하시는 건가요? 아, 아니죠. 피드백을 해드리는 건 혹시나 네, 왜? 즐기지 못하실까 봐. 왜 피드백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그쪽 파트를 보고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말해도 모릅니다. 사실. 아, 네. 이게 진짜 둘이 자, 저번에 말씀처럼 결이 비슷해요. 네, 결이 비슷한데 이게 약간 공공의 적은 네, 코미적인 부분도 있고 네, 뭔가 좀 풀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 채팅 보니까 488이라고 하는데 이거 488호 아닌가요? 또 비난하시네요. 아니, 아니요. 실수하실 수도 본인의 있지. 자동차 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의 적은 네, 약간 코미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의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데 네, 추격자는 풀어주지 않아요. 아, 그렇죠. 추격자는 네,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불쾌하지만 아, 그리고 그 있고. 진짜 네, 시대의 명장면 슈퍼마켓 아줌마. 야, 정말 보는데 진짜 아, 시대의 명장면. 사실 하정우보다 그분이 더 빌런 같거든요. 네, 네. 진짜 시대의 명장면. 그리고 이제 절대 따라할 수 없지만 그 치조실 명장면도 아, 있고 진짜 추격자는 볼거리도 많고 아, 네, 이게 저게 아마 2008년도에 이런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추격자는 약간 네, 충격받은 게 약간 저희가 영화를 보면 네, 영화의 그동안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약간 주인공인데 여태까지 피해를 봤으면 결론은 결국에는 약간 해피엔딩? 결국 살아남는? 네, 그런 걸 상상을 했는데 네, 아, 그 마지막에 그 격투신에서 아, 그 정말 잔인한 네, 그 어항 아,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진짜 충격자 가야죠. 아, 공부의 적도 진짜 재밌고 네, 특히 공부의 적도 명장면 진짜 많잖아요. 저는 네, 2가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2요? 네. 그 검사 그거 한 거요? 어, 네. 강철중. 아니, 그 아, 1-1. 아, 그렇게 있나요? 공공의 적 2가 있어요. 공공의 적 강철중. 아, 네. 그게 정말 재미 더 좀 더 재밌지 않나. 근데 공공의 네, 적도 명장면 그 목욕탕 씬. 아. 조용히 해라.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재밌었죠. 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도 추격자. 예. 네. 인정하시나요? 아, 추격자 가야죠. 네. 아, 자꾸 저보고 숨쉬듯 비난한다고 하는데. 예. 네, 좀. 네. 아, 이거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독전은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놈놈놈이 올라갔어야 제 말 맞죠? 놈놈놈이 네, 올라갔어야 됩니다. 근데 범죄와의 전쟁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있나요? 독전이랑 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와의 전쟁은 일단 김성균의 영화 데뷔작이고. 아, 근데 이거는 네, 다른 영화랑 얘기를 하시죠.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바로 프리패스죠 사실. 오! 저희 둘 다 말을 잃었는데. 와, 이거는 너무 어렵다. 예. 괴물과 악마를 보았다. 야. 좀 우리 청취자분들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괴물과 악마를 보. 안돼, 청취자분들은 괴물을 많이 뽑으실 것 같아요. 또 악마를 보았다 같은 경우는 이 조론님처럼 조금 삶이 어둡고. 남을 항상 비난하고 비판하고 야, 좀 조롱하는 어,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좀 그런 영화지 않겠습니까? 그냥 제 삶을 그냥 단정 지어버리시네요. 아, 진짜. 아, 괴물의 의견이 많은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만약에 누군가에게 추천 노래 줘요. 네. 어떤 거 추천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근데 괴물이 네, 네, 좀 낫고. 근데 또 이제 악마를 보았다는 그 명대사도 많아서 내가 네 좋아하면 안 되냐? 아, 네, 그런 명대사도 진짜 있어서 진짜 그냥 와, 저는 네, 진짜 악마를 보았다는 둘 다 연기가 진짜 와, 진짜 미쳤습니다. 네. 이병헌과 최민식의 연기는 진짜 최고였는데 아, 괴물도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악마를 보았다를 보내고 싶거든요. 네. 너무 피폐하고 너무 안 좋은 영화잖아요. 근데 저런 영화는 어느 정도 이 상대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 괴물 정도면 악마를 보았다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진짜 괴물은 사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뭐 탑 영화, 그러니까 뭐
원톱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네. 항상 나오는 그런 영화기도 하고 저 안에서 결국에는 그 괴물을 이제 그 이기는 과정에서도 네. 되게 다양한 더 희생도 있었고 그런 가족의 그런 게 좀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아 저는 이제 악마를 보았다도 되게 좋긴 하지만 괴물이 아, 그렇죠. 네, 뭐 작품성이라든지 괴물로 가겠습니다. 네. 아... 아 근데 이거는 추억을 보내줄 네. 때가 됐네요. 추억은 추억으로 남아야 됩니다. 미아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집으로는 네. 아까 그렇게 사실 그 이기고 올라온 것도 솔직히 조금 이제 편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범죄재구성은 진짜 여기서 안 보신 분 혹시 계시면은 진짜 꼭 한번 보시는 진짜,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진짜 시간이 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와 진짜 재밌고 네. 완전 그 자체고 진짜로 네. 우리 체리님은 자꾸 이제 그 영화 관련 없는 다른 영화 얘기를 아까도 이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그 최근에 넷플릭스 나온 거거든요. 그, 진짜 그냥 네. 그냥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그냥 비난을 하려고 하시네요. 아니 궁금해가지고 박하사타 아, 설경구가 나오는데 사실 이 포스터에는 설경구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네 인성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조루님은. 범죄 재구성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 둘 다 설경구네요. 아 혹시 미래를 보고 오신 거 아닐까요? 아오. 설경구의 최고의 영화는 박하사탕이다. 아. 아, 저는 감복제 특사입니다. 아, 또 같이 즐기고 싶어서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와, 없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 같이 즐기고 영화 나가지 말아 주세요. 나도 영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저 MC라는 작자는 갑자기 나를 비난하고 눈치 주고 비난이 아니라 핍박하고 궁금해서 핍박이 아니라 압박하고 나도 좀 웃자. 아,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또 네. 다 같이 웃자고 한 드립이었는데 우리 네. 체리님만 못 웃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자 아, 영화를 좀 보면 방문도 비난하신 건가요? 다 같이 웃고 즐기는데 또 체리님만 못 웃으시네? 또 이런 건가요? 에이, 이렇게 뭐라 하면 끝이 없어요. 네. 자 끝까지 비난하시네요. 이 둘 중에 하나 뭘 뽑으실 건가요? 아 근데 솔직히 임팩트는 실미도가 맞는데 네, 아, 또 실미도 명장면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쏠 줄 알았는데 날 쏘고 가라. 그리고 또 그게 있대요. 이 네. 군인 아 이 군인 저 안성기 역할을 한 실존 인물이잖아요. 네. 실제로는 자결을 안 하셨대요. 아 그리고 군인한테 자결은 네. 최고의 그 불명예래요. 그래서 고소를 또 했대요. 아 그냥 광복절 특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실리노가 이제 8강까지 올라가면은 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실미도 7강구 이건 광복절 특사로 네. 할까요? 아 밀정이랑 아저씨 이게 밀정이랑 아저씨 다 밀정 저 그 송강호의 연기가 아 그니까요 진짜 그 아, 그게 공유의 연기도 그렇고 공유의 연기도 그렇지만 저 송강호의 연기가 너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와 이거는 그다 아저씨 또 한 배우의 은퇴작인데 자꾸 은퇴라고 하시는데 아 근데 저 포스터 있는 두 분 다 은퇴하시지 않나요? 너무 그 사이버 레카처럼 말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사이버 레카처럼 말하면 안 되고요. 네. 네. 근데 아저씨 같은 경우는 진짜 아저씨는 또 저는 저런 네. 또 단순 명료한 좀 내용을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저씨의 단순 명료한 그냥 내 옆집 나에게 이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세상과 담을 쌓았지만 네. 담을 쌓고 살다가 나에게 마음을 열어준 소녀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네. 아저씨의 딱 그 내용 단순 명료 게다가 엄청난 액션씬 어떻게 보면 또 히어로물이거든요 진짜 히어로물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 아이에게는 그 아저씨가 히어로고 아 그죠 네. 다크나이트 근데 이게 밀정이 저는 네. 사실 이게 아까 그 좀 뭐 비교가 되지만 군함도랑 사실 비교할 영화는 절대 아니고 갑자기 군함도 이미 지나간 군함도 아니 그러니까 그
같은 시대적인 거를 배경을 했다 하더라도 네. 아, 절대 그 함께 할 수 없는 거고. 아, 근데 이제 밀정 같은 경우는 밀정은 저 톤이랑 그, 미장센이 전 너무 좋아요. 그 이제 아슬아슬한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아, 그 정체를 들킬지 말지 하는 거기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스릴과 그 엄태구의 연기가 진짜 딱 그 진짜 의심하면서 쪼여오는 그 기차신의 네. 그 아 기차신이 정말 레전드죠. 네, 그게 정말 네. 게다가 그 마지막에 그 고문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한지민의 그 고문을 받는 그 장면이 정말 가슴에 많이 남죠. 아, 그 실제로 그 장면을 찍을 때 정말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몰입이 돼서. 저는 밀정으로 가겠습니다. 아, 저도 밀정. 아저씨도 너무 좋지만 네. 아, 밀정. 네. 아, 추격자랑 헤어질 결심. 아, 저는 헤어질 결심입니다. 어, 그래요? 아, 저는 헤어질 결심이에요. 저는 헤어질 결심. 아, 우리 청취자분들 반응도 좀 궁금한데. 네. 아, 근데 추격자는 좋기는 한데. 네. 좋기는 한데 약간 그런 거예요. 헤어질 결심은 네. 명작의 반열에 올라갔거든요. 아... 거의 마스터피스 같은 느낌. 그럼 명작의 반열에 올라갔는데 추격자는 그게 막 명작의 반열. 뭐 대한민국에서 아 그렇죠. 그런 건 있죠. 그런 거는 없는 느낌. 근데 정말 이 단순 좀 도파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추격자도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격자도 네. 그런 뭐 손꼽히는 영화로 뽑히기는 하지만 네. 사실 헤어질 결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연출적인 면에서도 아, 그렇고 그쵸. 연기도 그렇고 스토리가 와 이렇게 진짜 작정하고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싶고 사실 흥행은 생각보다 안 됐어요. 아 그죠. 네. 그게 너무 그 저는 사실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영화가 너무 수준이 높아서 네. 오히려 아직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까지 비난을 하시네요. 너희들 수준이 너무 낮아서 헤어질 결심 같은 걸 이해를 못한다. 이 거의 뭐 대중을 개돼지로 보시는 개돼지라니요 지금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시대를 앞서갔다. 그런 영화죠. 시대를 앞서간 영화고 네. 추격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모티브를 한 인물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저는 헤어질 결심입니다. 아 근데 저도 이건 헤어질 결심인 것 같고요. 네. 네. 아 추격자도 진짜 재밌긴 한데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이죠. 나 네. 아,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괴물이죠. 아 보내줄 때가 됐네요. 네. 근데 저 솔직히 강복절 특사가 이 8강이 올라온 것 그러니까 자체가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돼지 눈이 너무 좋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돼지 눈이 너무 좋았어요. 네. 괴물이고 아 근데 네. 아 좀 저희가 운이 살짝 안 좋았던 게 네. 아 영화가 네. 아, 타짜가 안 나오고 아 올드보이도 안 나오고 살인의 추억도 안 나오고 살인의 추억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64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나온 게 너무 많네요. 저희가 이제 시간상 네. 우리 체리님이 로그아웃 할 결심이라고 하는데 방금 반말하신 건가요? 체리야 아. 체리님 체리야 약간 로그아웃 하시지 마시고 아 이게 가면을 쓰니까 발음이 좀 꼬이네요. 네. 그냥 본심이 그냥 가면 쓰니까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근데 솔직히 이거는 네. 응이라고 체리야 하니까 응이라고 아 네. 이게 범죄와 범죄가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범죄 재구성도 너무 반전이고 훌륭한 영화지만 네. 범죄와의 전쟁은 이제 저 시대의 시대상을 나타내기도 했었고 아, 그다음에 이제 최민식이 진짜 어떻게 그 위치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하정우를 어떻게 이용하고 그 관계가 그 혹시 그 자동차 씬 기억나시나요? 어떤 자동차 씬이죠? 혹시 안 보셨나요? 아니, 자동차 씬이 하도 많이 나왔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하정우를 아, 마지막에 네, 하정우를 넘길 때 네. 네. 저는 그 자동차 씬 하면 그 처음에 네. 그 마약을 딱 발견하고 그 자기 동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네. 좀 그 장면을 말하는 줄 알았죠. 그 장면도 좋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범죄의 재구성입니다. 왜죠? 범죄와의 전쟁. 네. 분명 재밌고 네. 좋아요. 네. 근데 만약 이 두 영화를 본다 네. 쳤으면 범죄의 재구성이 네. 더 흥미를 끌어요. 그런가요? 연출적인 부분에서
범죄 재구성 연출이 훨씬 더 전 흥미를 끈다 생각합니다. 물론 저 영화도 이제 백윤식과 박신양의 그런 관계가 네. 또 그렇기도 하고 연출적인 면도 훌륭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이 범죄의 전쟁 같은 경우는 일단 캐릭터가 그러니까 연기도 연기지만 그 캐릭터를 너무 잘 살렸어요. 하정우, 뭐 곽도원 그다음에 네. 최민식, 네. 김성균, 심지어 마동석도 나오고 근데 이 사람들의 연기가 뭔가 이 작품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영화를 보면은 다른 작품 생각이 안 나는 그냥 와 진짜 몰입을 했고 이 캐릭터를 이렇게 살릴 수 있구나. 저는 네. 부산에 잠깐 살았던 사람으로서 네네. 최민식의 사투리는 조금 엥? 하는 게 있긴 했거든요. 아니 저 시대에 살아본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조시대에 살았던 분들 다 지금 돌아가셨나요? 아니 뭔 소리 그러니까. 80년대 100년대 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씀하신 거 듣죠. 아 왜냐면 또 이제 막 9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사투리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것처럼 또 이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맞는 좀 억양과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아 저는 근데 그 범죄와의 좀 범죄의 재구성 네.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청취자분들이 채팅을 네. 안 치고 계시잖아요. 네. 로고 타신 거 아닌가요? 아니, 안 보신 것 같아요. 뭔가 아까 헤어질 결심 딱 자기 그러니까요. 헤어질 결심에 대한 많이 이야기를 나오는데. 많이 나오셨는데 어쨌든 두 영화를 별로 안 보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 세리님이 달아야 놀자인데 그 닮아야 놀자를 혹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 이렇게 꽂히셨어요 저분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영화를 이거는 약간 청취자분들 의견들 한번 가볼까요? 너무 갈리니까 우리가. 네. 근데 범죄의 재구성을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만약 두 영화를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관적으로 봅시다. 주관적으로 봤을 때, 네. 범죄의 재구성보다 범죄의 전쟁을 보실 거예요? 재구성을 안 봤다. 근데 저는 이제 범죄의 전 둘 다 본 입장으로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저 최민식의 저 캐릭터가 너무 입체적이어가지고 입체적이라 입체적인 걸로 따지면 백윤식의 역할이 훨씬 더 입체적이지 않나. 근데 사실 범죄 재구성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20년 전에 헤어질 결심과 좀 비슷한 그런 좀 결 아닌가요? 왜요? 연출적으로 훌륭한 20년 전에는 또 그들의 그 대중들이 개돼지라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시대를 당시에는 시대를 앞서가고 작품성으로 인정받는 흥행이 안 됐다? 저는 둘 중 구역장님과 한 편을 봐야 한다면 범죄의 전쟁이죠. 저는 범죄의 재구성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네. 야 이게 지금 제일 오래 갈리고 있거든요. 저는 범죄의 범죄와의 전쟁 네. 재밌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 정도 급인가? 왜냐면 범죄의 재구성은요 오늘 한 반열에 올라가긴 했어요. 뭔가 어느 정도의 한 획을 딱 이었다? 약간 네. 한 획을 그었다? 그 정도 급이 되는데 범죄와의 전쟁은 그냥 단순히 보자면 트래픽적으로 보자면 범죄와의 전쟁은 너무 그냥 명대사 쪽으로 뭐 네 오늘 한대 맞자 하고 약간 안 되겠다 막 내가 이마 너그 서장이랑 너그 서장이랑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좀 미화되지 않았나. 너무 그런 명대사 그런 대사빨 그런 것 때문에 행배야. 근데 사실 뭔가 스토리보다는 명대사가 남는 게 팩트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럼 범죄 재구성으로 할까요? 제가 또 이렇게 설득을 여러분도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은데 범죄의 재구성은 진짜 근데 진짜 명작이긴 진짜 해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네. 시간 진짜 금방 가시고 네. 왜 구역장님과 함께 봐야 된다 범죄의 재구성을 구했냐? 빨리 시간을 보내야 된다. 빨리 시간을 보내기 위해 범죄의 재구성입니다. 와 이거 좀 세다 밀정 베테랑. 저는 진짜 센데요. 베테랑은 이 합이 너무 좋았어요. 이 밸런스가 너무 좋았던 게 황정민과 유아인가 죄송합니다 유 씨와 특히 유해진 그 연기.
근데 저는 베테랑도 물론 너무 재밌지만 네. 이거 뭐 이런 또 지금 베테랑 너무 재밌지만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일정을 얘기하려 했지만 채팅창에 베테랑이 올라가니까 안, 아, 왜 이렇게 아니 아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베테랑 같은 경우는 네. 저런 류의 영화들이 사실 극한직업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형사가 그런 팀워크를 통해서 누군가를 때려잡는 악인을 때려잡는 근데 결이 조금 달라도 너무 결이 다른데. 어쨌든 아, 베테랑 그 유아인의 연기와 그유해진의 전 진짜 특히 유해진이 너무 좋았어요. 유해진의 그 진짜. 근데 또 밀정도 아 이게 너무 고민스러운 게또 단순히 그런 부분인데 밀정 같은 경우도 그 진짜 아그 진짜 미그 색. 말을 못하시죠? 그 색감이랑 아 이게 네. 뭐라고 이렇게 너무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뭐랄까 딱 보고 나서 네. 계속 보기에 만드는 그 흡입력 와 아, 근데 이거는 딱 그럼 그렇게 고르시다 아니 저는 네 베테랑이 좀더 마음에 다시 가는 게 아, 댓글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사실 이제 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 얘기한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뭐 기차신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도 좋고 하지만 사실 저는 같은 류의 영화로 봤을 때 밀정보다 암살이 아, 밀정. 아, 밀정 조금 참. 더 네. 수준이 높고 완성도가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완성도요? 그러니까 밀정보다 암살이 저런 류의 영화에서. 아, 그래서 밀정보다 암살이 완성도가 더 높다고요? 저는 좀 그렇게 흥행도 그렇고 그래서 아좀 뭔가 줏대없네요 갖고 아니 아니 저는 근데 방금 말은 너무 공감이 안 되는데 아 어떻게 그래요? 아니 뭐 개인적인 그러니까 의견이니까 암살의 완성도가 아, 저는 물론 재밌긴 하는데 네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는 베테랑 가죠 베테랑 베테랑 아네 근데 좀 베테랑 아, 밀정 아. 아 그러면 저희 상상을 해봅시다 네 정말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긴 하잖아요 네네. 아 진짜 영화 한편 보고 싶다 영화 한편 보고 싶은데 아뭐 보자 할때저두 개가 있어요 그거 딱뭐 보실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이제 팝콘 무비 같은 경우는 좀 베테랑이 좀더 가깝지 않나. 네. 베테랑 갈까요, 베테랑? 이제 베테랑으로 가시죠 네. 벌써 나 상황이에요? 야 이거 와. 빨리 보내드리자 헤어질 결심. 베테랑을 너무 많이 얘기했기 네. 때문에 스텝이 한숨 쉬는 것 같은데. 나 아. 지금 네, 아, 들리셨나요? 뭐죠? 아, 이건 솔직히 근데, 네. 괴물 대 범죄의 재구성은. 아 저는 범죄의 재구성이에요. 에이, 어떤 솔직히 좀 건가요? 보내줄 때 되지 않았나요? 아 범죄의 재구성을 억지로 끌고 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괴물이죠. 왜냐면은, 네. 물론 뭐 범죄 재구성이 뭐 연출, 스토리 이런 것도 있고 반전도 있지만, 괴물도 연출 스토리 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이제 저희가 뭐 그런 심파 얘기하지만 이 괴물이야말로 진짜 자연스러운 심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변희봉, 근데 방금 좀 약간 설득이 되는 게, 고아성 네. 이런 있을 때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또 설득이 되는 게또 변희봉 딱그 저번에 그 마지막에 총조 내가 쏠게 하는데 총알을 딱 세면서 잘못 계산한 걸안 거죠. 그 다음에 딱 죽을 걸 알고 그 송강호에 가라고 손짓해. 아, 그게 연출적으로 훌륭한 것 같아요. 야, 저 네. 넘어갔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예. 뻔하게 연출된 게 아니라 네. 그 안에서도 그 송강호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 묻어나오고. 그 가라고 탁 아, 그거 설득이 돼버렸습니다. 네. 괴물이죠. 게다가 그 역할도 이 박해일의 역할이 네. 상당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화염병을 던지는 역할 아니었나요? 좀그 단순하게 그렇게 말을 할 역할은 아닌데 그 뭔가 틱틱대고 뭔가 성격 있는 건데 그 조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조카를 구하기 위해 그 고군분투하는 그죠, 그런 그죠. 것들 그런 게 저게 정말 팀워크도 좋았어요. 네 네. 이 송강호가 약간 빌런이긴 한데 괴물로 갑시다 네. 야 이거는 박찬욱 대
그 봉준호인데요. 네. 괴물과 헤어질 결심. 네. 저는 이거 청취자분들 의견도 좀 많이 궁금한데. 아니 이거는 아 이거는 네 헤어질 결심입니다. 저는. 저는 좀 괴물. 괴물이라고요? 네. 왜냐면 저는 그래도 이제 한국 영화 월드컵 결승전이잖아요. 네. 연출도 너무 중요하고 스토리 다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흥행도 중요하다. 흥행이 중요하다. 아까는 뭐 헤어질 결심이 흥행이 안 된 건 대중의 무지함과 대중의 무식함 때문에 헤어질 결심이 흥행이 안 된 것뿐인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쉽다 하셨는데. 수준이 높은 영화는 맞는데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많이 본 영화 그러니까 네. 헤어질 결심보다 괴물을 더 많이 봤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면 명량 몇 도로 들으셨어요? 지금 1등 지금 1등인데 흥행 1등인데 명량 그러니까 바로 떨어뜨리셨는데 흥행만 보고 뽑자는 게 아니라 네. 흥행도 중요하고 네. 이제 괴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자연스러운 심파도 녹여냈고 그 안에서 정말 괴물을 때려잡는 그러니까 사실 칠강구도 좀 비슷한 결이지만 왜 망작 소리를 듣냐면은 칠강구가 나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칠강구도 어떻게 보면 어떤 괴물을 좀 이렇게 처치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왜 괴물은 이렇게 명작 반열에 오르고 칠강구는 안 됐냐면은 그런 스토리와 연출이니까 그 같은 어떤 괴물이라는 존재를 사용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치트키가 아닌 거죠. 근데 말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 괴물이라는 존재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걸 통해서 그 안에서 스토리랑 연출을 또 연기 이런 게 합이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저 괴물이라는 영화가 명작 반열에 오르지 않았나. 아 이거 상당히 논리적으로 좀 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너무 그냥 어불성설을 너무 하시는데 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조로님? 아 이게 무슨 논리냐고. 조로님 마이크 꺼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야 역시 조로님이 이게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죄를 지은 만큼 자기에게 돌아온다. 업보가 돌아오나요? 업보가 지금? 돌아온 거예요. 지금 네. 상습 비난하시니까 우리 청취자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습 비난하는 거잖아요. 아... 그 참고로 이 너구리가 레몬이고 이분이 조로입니다. 저는 약간 옆에 빠져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네. 청취자분들은 네. 괴물이 더 좋은지 아니면 헤어질 결심이 더 좋은 영화라 생각하는지 아 제가 좀... 볼 때 청취자분들은 네. 헤어질 결심입니다. 한번 네, 좀 궁금하네요. 근데 헤어질 결심도 네. 사실 좋은 영화죠. 그 저는 사실 탕웨이라는 배우가 네. 와 이렇게 매력적인 배우였구나. 연기도 연기지만 많이 난 오 왜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괴물 헤어질 결심 네 헤어질 결심이죠. 네. 근데 괴물도 너무 좋지만 헤어질 결심은 조로님 또 구독자를 채팅 보고 연막골리다. 아니 뭐 제 속마음에 좀 들어오신 분 같아요. 아니 이미 캐릭터 네. 파악이 끝나셨어. 조로님 너무 캐릭터가 너무 일차원적인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다수결의 원칙도 있기 때문에. 아니 소신을 가지시라고요. 돌아올. 근데 저는 일단 우리가 헤어질 결심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헤어질 결심과 좀 더 박빙 있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기생충이요. 아 그쵸. 만약에 기생충과 헤어질 결심이 붙었다. 와 그러면 올드보이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타짜. 아 타짜. 네. 하, 괴물도 명작이긴 한데. 근데 약간 좀 그런 이게 예, 헤어질 결심이죠. 네. 헤어질 결심 할까요? 네. 한데 네. 아쉽네요. 자 한국 영화 월드컵 저희가 이제 32강을 했는데 헤어질 결심이 네 32강이라서 네, 모든 영화가 네. 있는... 랭킹 한번 볼까요 랭킹? 네. 네. 네 노란색 3... 노란색. 어디 있죠? 저기. 다시 시작 쪽에 이건가요? 네. 야 타짜가 1등. 어 카메라 배터리 괜찮아요? 레몬님 밑에 10분 적혀 있어요. 아 10분 안에 끝내죠 저희. 이게 32강이라서 살짝 아쉽네요. 여러 가지가 여기 신세계도 안 나왔네. 아 그러네. 기생충도 안 나오고. 네. 저희 뭐 올드보이도 안 나오고 네. 또 범죄와의 전쟁 1편 여기 나오네. 아. 극한 직업
태극기 날림이 헤어지결 심 있네요 밑에. 근데 헤어지결 심이 그래도 한 10등 안에 드네요. 근데 예. 근데 이거 창을 꺼도 되는 건가요?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창을 끄고 마무리를. 네. 어떻게 끄죠? 이상하게 됐는데요? 네. 꺼주세요. 이거를 저기 위에 혹시 그 컴퓨터 처음이신가요? 이거 약간 맥 아닌가요, 맥? 저기 보면은 탭 위에 있어요, 탭 위에. 제가 맥을 안 써가지고. 자, 이거는 네. 편집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일단은. 네. 어땠나요 오늘? 저는 근데 저희가 항상 성경 얘기만 하다가 네. 또 이렇게 영화 주제를 했는데 사실 청취자분들 반응이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요 근래 네. 이 생방송을 참여를 못했잖아요. 네. 근데 조론님은 생방송을 여태까지 다 참여하셨잖아요. 그죠. 채팅창 반응을 봤을 때 네. 어땠나요? 솔직히 오늘처럼 이렇게 웃음이 많은 경우는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막 웃음이 빵빵 터지는 콘텐츠는 아니었고 소통 콘텐츠였기 때문에. 야 이제는 콘텐츠마저 비난을 하시네요. 자기가 찍은 콘텐츠마저 비난을. 아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다가 아니라 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예능적인 요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같이 소통을 하는 좀 방송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저의 이제 캐릭터로 만들어주시고 상습비난 캐릭터도 만들어주시고. 그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본연의 그 자체잖아요. 에이 또 우리 청취자분들 오해하세요. 네 저 되게 젠틀하고 매너 있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진짜 금시초문이네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어쨌든 영화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할 얘기도 되게 많고 이런 좀 그 이상형 월드컵의 콘텐츠를 좀 여러 개 더 시도를 해봐도 좋겠다. 오늘 영화보다 재밌던 게 평소에 상큼한 레몬님이 아니라 조론님을 몰아붙이는 모습이 논리적인 레몬님을 본 것 같아서 새로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거거든요. 이게 평소에는 논리적인 모습이 없었다. 그죠. 네. 평소에는 맨날 항상 논리적인 그 또 비난을 하시네요. 네. 그럼 뭐 이제는 확실히 그걸로 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이제 그럼 너무 우리 체리님이 비난만 받은 것 같은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체리님 저는 팀입니다. 네 이게 참 재밌는데 네. 너무 전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금 저희가 얼마나 지났죠? 한 시간은 지났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1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너무 일단 빨리 말씀드리자면 네. 너무나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너무나 재밌었고 네. 80분을 했다는 건가요? 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은 그러면 다음 컨텐츠를 네. 저희도 이런 컨텐츠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컨텐츠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한번 와보겠습니다. 댓글에 보고 싶은 컨텐츠 있으시면 많이 말씀해 주세요. 아니. 우리 체리님이 자꾸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아니, 좀 정신을 깼는데 너무 꽂히셨잖아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또 네. 라이브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자주 찾아갈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네. 이 조로와 레몬의 이런 방송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네, 저희는 이런 식으로 가면을 쓰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얘기 너무 당당하게 말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성경 주제보다는 좀 이렇게 네. 예능적인 요소 가득하고 또 이제 하늘팟의 예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도 즐거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많이 호응을 해주셔야 저희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네.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시고 네. 하늘팟 이번에 진짜 재밌었다 레몬과 조로 케미 좋더라 이런 소문 그리고 조론님처럼 다른 비난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에 비해 재밌었다. 다른 건 재미없었는데 이건 재밌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비난해줘.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